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차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도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먼저 우리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고,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리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 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무슨 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5장은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의롭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율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해 주시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아들의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 때에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한다? 거부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느냐? 이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한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 2인데 국가의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 사도로 세움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베베에 대해서 부르시길라 와굴라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 에베네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 마리아의 특징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 사람이죠? 많은 수고를 했죠.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자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했던 여자 이름이 영자, 순자, 영희, 순이. 자, 영자, 순자, 영희, 순이보다도 더 흔했던 여자 이름이십니까? 미자. 아, 미자. 예, 네, 그러네, 미자. 예. 네. 영자, 순자, 영희, 순이, 미자. 미자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죠. 이런 것처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진짜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을 볼 때는 흔한 이름을 가진 것을 볼 때는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죠. 아주 뭐 특별한 여인이었다, 평범한 여인이었다, 평범한 여인.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여러 사람의 그 당시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뭐 미자, 영자, 순자처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평범한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느냐? 이 이름은 평범하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섬기는 삶을 살고 또 그들을 이제 위해서 이 꿀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도. 꿀벌 삶을 삽시다. 무슨 삶을 살자? 꿀벌 삶, 꿀벌 삶. 네. 꿀벌은 끊임없이 다니면서 꿀을 이렇게 따다가 벌통에다가 계속 하다 날르죠. 그리고 또 이 꿀벌이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또 이제 그 저기를 날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호박도 순놈만 있으면 호박이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거기에 암놈도 있어야 돼. 그리고 벌이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막 꽃가루를 묻혀놔야 거기서 이제 호박도 열리는 거거든요.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럼 어떤 수고를 했느냐? 식당에서 밥을 많이 한 것이냐? 아니면은 고추 농사 지을 때 안고 안 맵지 않은 고추 맛있는 고추만 심은 거냐? 수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나 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리아 하면은 뭐한 사람이다? 야 진짜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예? 진짜 귀한 분이다. 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마리아 하면은 전부 다 막 감동이 되도록 예, 여러분 지금 이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마리아를 만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아직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예,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다음에 기록했다? 가기 전에 기록했다? 그냥 소식만 소문만 듣고서 로마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사도님, 로마 교회에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고 섬기는지 그냥 로마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하면은 누구 이야기부터 한다? 마리아, 마리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저도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집에서 자녀 두 명만 키우시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어. 애들 두 명만 키워도 이제 남편까지 애들이 세 명이요. 큰 애기에 작은 애들 막 세 명을 키우다 보면은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요. 해도 해도 계속 생겨. 그렇죠? 교회는 집안일보다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진짜 더 많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확신이 없어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녀들 두 명 키우는 엄마보다도 교회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마리아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 마리아 성도, 마리아 성도. 우리 대전 은폭교회도 저는 이제 오늘 점심에 먹은 그 꽈리고추가 제가 딱 먹어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맛있어. 왜 맛있느냐? 매콤하니까 맛있어, 저는. 예? 예. 제가 꽈리고추가 매콤하니 막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 일반 사람들한테는 약간 맵다 그 말이요. 아니, 여러분들 점심에 드신 꽈리고추가 맛있었어요? 매웠어요? 일반적,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면은 아주 맛있고, 예, 일반적인 사람은 조금 이제 매울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은 아무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하셨지만은 저 식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어제도 주방에서 정말로 수고한 그런 손길들이 있고, 아침에도 수고한 손길들이 있고, 마리아 성도들의 이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 한 끼도 먹는 것이지, 예, 그런 마리아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우리 점심 맛있게 먹는다, 못 먹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점심 식사가 일반 교회보다도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맨날 우리 교회에서만 먹으면은, 아, 모든 교회가 이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객관적으로, 예, 점심에 3,000원씩, 5,000원씩 다 돈 내고, 큰 교회는 다 돈 내고 사먹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만 다니셔가지고, 예,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말은 우리 대전 은폭교회도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교회 살림을 하시고 일하신다? 마리아 성도, 마리아 성도. 옆 사람 펴다 보시고. 저도 마리아 성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성도가 되자? 영자, 순자, 영이, 순이, 미자, 미순이. 진짜 흔한 이름이요, 흔한 이름. 예? 예. 그런데 왜 성경이 기록됐다? 예. 노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수고, 이 섬김 때문에. 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1189장에 기록되는 것은요, 절대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더 기록하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 성경에 이 마리아처럼 기록되는 것은 불가하지만, 그러나 뭐는 가능하냐? 간증 주인공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주인공? 간증.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간증을 남기는 겁니다. 성도는 뭐 남긴다? 간증.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좋은 간증, 축복된 간증을 꼭 남깁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마리아는, 예, 정말로, 예,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많은 수고를 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사람이 누구냐? 이 안드로니고와 이제 유니아입니다. 이제 이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감옥에 이제 투옥되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누구하고 누구? 안드로니고하고 누구다? 유니아.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왜 그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은혜를 받았느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에 갇혔다? 이 감옥에 이 감옥에 함께 이제 수감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 헌신을 했던 두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졌는데 그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질 때 언제인지는 성경에 언제 이렇게 감옥에 함께 수감됐다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져서 그 엄청난 그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쳤다 함께 감옥 들어갔다? 예,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일부러 막 가게 가서 빵 같은 거 막 자루에다 담고 나 좀 경찰을 신고 좀 해달라고 나 좀 교도소 좀 가야 되겠다고.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응? 왜? 우리나라 교도소가 환경이 막 진짜 어려운 환경이다 있을만 하다. 그렇다 해서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감옥은요 진짜 말도 안 되도록 그 힘든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열악한 감옥 생활을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세 번씩 기도할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요 이 생활하기가 힘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사 누가도 붙여주시고 또 누가는 감옥에 같이 안 갔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지면은 여러 가지 이 혼자서 이 감옥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감옥에 가졌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간에도 남편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가고 아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데 함께 감옥에 가서 막 살겠다고 진짜 감옥 가서 사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부부간에도 뭐 여기 보니까 막 남편이나 아내가 감옥 가면은 다 함께 가서 살 사람만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함께 감옥 가서 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리광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제 바사 공작이 반역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반역죄가 죄 중에서 최 크거든요. 종신형을 이제 선고받고서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공작에게는 이 카타리나 지겔로라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카타리나 지겔로를 치면은 이 카타리나 지겔로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가 쫙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바사 공작에게는 이 카타리나 지겔로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사 공작이 반역죄로 감옥에 수감되어져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남편이 있어야 돼. 남편이 다 돈도 벌어주고 뭐 힘든 일 다 해주고 다 했는데 아내 혼자 이제 본인은 정신 죽을 때까지 그 감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가장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면회 오면은 온통 이제 하는 대화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런 이제 염려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카타리나 부인이 하루는 이제 왕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왕에게 보여주면서 이 반지에 이 모노솔라라는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모노솔라. 이 모노솔라가 뭐냐면은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한 몸이다.
그 반지를 서로 이제 그 만들어서 하나씩 이제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는 부부인데 이 모노솔라 제 반지에 지금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한 몸이다라는 이 반지를 서로가 이제 결혼할 때 주고 받았는데 이 반지의 맹세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감옥 생활이 뭔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도 이 카타리나 부인이 다 안다고. 예? 얼마나 강력하게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지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왕이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제 남편하고 한 방을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교도소 안에 남자 죄수들이 여기 살고 여자 죄수들이 이 건물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교도소 안에서 이제 그 카타리나 부인도 거기에 이제 넣어줘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그 남편을 지켜보면서 몇 년간 감옥 생활을 했느냐? 17년간 감옥 생활을, 17년간. 이제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에리 왕이 죽었습니다. 에리 왕이 죽으면서 남편 바사 공작도 풀려나고 그 다음에 부인 카타리나도 이제 풀려났는데, 너무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책에서 이 카타리나의 사랑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부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우리 부부도 이렇게 사랑할 겁니다. 아, 이렇게 아직 이렇게 사랑 못해도 이렇게 사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카타리나 부인의 남편 사랑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귀한 거, 복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 정답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이 사랑하는 이제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내 남편이, 이제 남자들은 내 아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내 남편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오늘부터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서로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이 사랑, 아 진짜 남편과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도록 해주면 그게 최고지요. 예? 근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속으로만 살아간다고 무슨, 예. 유행가 가사는 뭐 사랑은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해갖고는 잘 못 알아들어요. 예? 눈보다는 뭐로 해야 돼?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고, 그게 중요하죠. 예? 부부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부부 사랑 이야기를 하나 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제 미국의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눈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어가지고 이제 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가용 귀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이제 사업장을 이제 그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명이 되었지만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해서 남편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아내 사업장까지 이제 출근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버스 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목장 일을 하다가 아내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요, 다시 이제 버스 타고 아내 사업장을 찾아가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집까지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목장일이 너무 바빠져서 내가 항상 이렇게 사업장까지 데려다주고 또 일 끝나면은 내가 이렇게 데려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혼자 출근을 해라. 내가 못 도와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들어올 때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하고 이제 배신감도 들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뭐 사업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계속 하려면 하고 싶은 거 하고 꼭 하려면은 혼자서 이제 꼭 출퇴근을 해라. 이 말에 이 아내가 너무 섭섭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은 막 이 처음에는 이제 이 상처도 됐지만 일을 악물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혼자 이제 맹인 지팡이를 잡고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걸어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가는데 막 수없이 넘어지고 울기도 하고 버스 타가지고 그 기사님 뭐 어디서 내려달라고 해서 혼자 내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 얼마나 이렇게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부닥치기도 많이 하고 뭐 창피도 많이 당하고 2년이 지났어. 2년. 2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좌충우돌 했는데 이것도 맨날 그 똑같은 사업장만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2년 지나니까 비로소 혼자 버스 타고 다니는 일이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딱 버스에 여유 있게 딱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버스 운전 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줌마는 복이 참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또 부인이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남편이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지금 내가 여기 이 노선 이 버스 운전을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 남편을 이렇게 그 지켜보니까 부인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요 막 펑펑 운 겁니다. 본인은 혼자 막 넘어지고 부닥치고 그 창피당하고 그 어렵게 출퇴근을 한 줄 알았더니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 출퇴근을 도와주지만 않고 전부 다 함께 한 거예요. 왜?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저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아내한테만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부인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셔야지. 자, 부부간이라도 남편이 아내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함께 막 감옥 생활을 한다는 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도망쳤다 함께 감옥 생활을 했다? 감옥 생활을 했다. 자,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아글라와 브루시길라는 부부인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사람이 다 남자 이름이거든요. 이제 그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안드로니고 이 유니아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도와 이제 섬겼는데 이런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대해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소문이 쫙 나서. 그래서 이 안드로니아, 이 유니아는 7절 지금 중반절에 보면은요 사도들도 존중이 여겼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어떻게 여겨지고?
사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도들이 어떻게 여겼다? 존중이에요, 존중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어디를 가도 존귀하게 대접 받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어떤 사람 되자?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이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예. 그러면서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믿은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먼저 믿은 거예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를 통해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능력이 안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능력은 누가 탁월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러면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혼자 다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 감옥에 함께 이 수감되어지는 그런 그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뜨겁게, 뜨겁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뜨겁게 경험합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예수님의 그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감옥이라도 불속이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헌신의 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 이 두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갔다? 감옥도 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 이 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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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겼다. 네. 자, 이 마리아는 영자, 순자, 영이, 미자, 미순이 이름은 너무 평범한데 어떤 삶을 살았다?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뭐 했다? 수고, 수고. 우리 대전 은폭교회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리아 성도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예? 왜? 서로가 서로를 섬기니까 서로가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예. 무슨 성도 되자? 마리아 성도. 무슨 성도? 이름은 엄청 멋지게 졌는데 설거지도 안 해주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예? 예. 무슨 성도 되자? 예.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